우리는 이곳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하여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와 함께 우리의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. 김은혜 후보는 지금 우리가 약속을 드렸듯이 경기도를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지사 후보가 바로 김은혜 후보입니다. 맞습니까? 지금 약속을 했듯이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서부권의 중심 부천에서 승리해야 경기도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와 함께 김은혜 후보를 도지사로 만드는데 성공했을 것을 호소드립니다. 더 더 김은혜 후보와 정영석 신당 후보가 암울한 부천을 희망의 부천, 젊은이들이 다시 찾아오는 부천 반드시 만드는데 김은혜 도지사 후보와 함께 원팀이 돼서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. 여러분 김은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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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, 우리는 12년 동안 민주당 정부가 부천을 지배했습니다. 행복했습니까? 부천은 서물어 가고 있습니다. 미래가 없습니다. 7년 만에 인구가 7만이 줄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25%로 떨어졌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의 주권인 투표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? 이번 6월 1일 반드시 도지사 김은혜 후보가 도지사가 되고 부천시장이 서영석이 됐을 때 부천의 변화, 부천의 미래가 밝아온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. 존경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, 이 도지사 후보께서 저와 원팀이 돼서 약속을 우리 시민들에게 했습니다. 거기에서 빠진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부천의 GTX B노선과 그리고 D노선을 조기에 착공해서 우리 부천을 수도권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